안녕하세요, 상어이모입니다. 오늘은 오이김치를 담아보려고요. 오이를 지금 20개 준비했는데요. 오이를 한 박스 샀더니 너무 많더라고요. 20개를 오이지 담고도 이렇게 20개가 남았으니 끝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. 이 끝을 먼저 드셔보시고 그 씹은 거는 이렇게 껍질을 이쪽 이만큼씩 좀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이 껍질 부분이 씹거든요. 이거 그대로 김치 담아놓으면 김치 국물이 쓸 수가 있거든요. 김치 전체의 쓴맛이 배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끝부분은 이렇게, 이렇게 칼로 잘라주든지요. 아니면 이걸로 끝만 이렇게 좀 쳐줄게요. 네, 좀 잘라서 준비하고요. 통째로 담을 거거든요. 안쪽에다가 자, 이렇게 딱 정중앙을 이렇게 통과했습니다. 자, 이쪽도 정중앙을 통과해서 양쪽을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. 이렇게 이쪽으로 속에다가 나중에 속을 넣는 거예요. 오이를 이렇게 다 손질했거든요. 자, 2리터의 물이고요. 종이컵 한 컵의 소금입니다. 종이컵 한 컵은 180ml입니다. 이렇게 끓여서요. 이렇게 해서 부어서 오이가 완전히 안 잠겨지니까 조금 이따가 또 뒤집어 줄게요. 오이가 이제 물이 다 식어질 동안 아직 밑은 따뜻하거든요. 근데 제가 한 시간은 조금 더 절인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먼저 제가 이거를 씻어 오겠습니다. 깨끗하게 좀 전체적인 간은 조금 소금이 좀 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이는 씻어서 이제 물기를 빼고요. 물기 빼는 동안에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. 찹쌀풀을 2컵 끓였거든요. 물 2컵에 찹쌀가루 2스푼 넣어가지고 끓였습니다. 찹쌀풀 물 2컵에 찹쌀가루 2스푼 넣어서 끓였고요. 이건 찹쌀풀 2컵이고요. 고춧가루를 종이컵으로 2개 넣을게요. 지난번에 제가 만든 오이소박이 4개에 비해서 오이 20개의 양념이 좀 이게 작은 듯하지만 이 오이가 그때 오이에 비해서 작은 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맞추는 겁니다. 마늘 찐 거 한 컵이고요. 종이컵 한 컵이고요. 멸치 맑은 액젓도 괜찮고요. 저는 이제 까나리 액젓 사놓은 거 있으니까 종이컵은 180ml고요. 그리고 이 소주잔은 50ml예요. 두 개 들어갑니다. 액젓잔. 소주잔 두 개 들어가고요. 그리고 참치액이 들어가는데요. 참치액은 소주잔 하나 넣을게요. 올리고당은 이제 한 스푼만 넣을게요. 이제 야채를 썰어서 넣겠습니다. 야채는 양파하고 부추를 넣을 거예요. 양파를 두 개 썰어 줄 건데요. 저는 이게 적색 양파가 있어서 쓰는 거고요. 적색이든 흰색이든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어느 양파든 두 개만 쓸게요. 양파를 조금 잘게 썰어줍니다. 양파는 작은 거 두 개 썰었고요. 자, 하나, 두 줌. 자, 세 줌 넣을게요. 이거는 한 1cm 간격으로 썰어줄게요. 여기다가 이제 이걸 좀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넣을게요. 한 종이컵 반컵 정도 분량을 넣을게요. 이 정도면 종이컵 반컵입니다. 자, 이렇게 잡고요. 이 사이사이에 그냥 넣기는 쉬워요. 이게 잘 이렇게 넓게 펴지거든요. 안으로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이거 드실 때 한 개씩 꺼내서 가위로 그냥 잘라 드시면 돼요.
이렇게 담는 거는 솔직히 보기는 좋아요, 굉장히. 뭐 드실 때도 좋아요. 다시 뚝뚝 잘라서 접시에 담아서 드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어디 선물할 때 있으면 오이소박이 이렇게 담아가 주면은 좋아요. 이렇게 남은 속은 이따가 통에 담을 때 눌러서 담는 겁니다. 이렇게 담아놓으면 물이 생기고 간이 배이고 하거든요. 이렇게 오이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